예, 뭐 요거는 뭐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또 네. 넘어가고 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생각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이제 그 민주정에 있는 시민들을 또 분노케 하는 사건이 있죠. 예, 검찰의 그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 그 법무부 출입국 법무부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이 관련해서 뭐그이박 우리 이제 이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를 상대로 한그 인준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의 이 김학의 출국 금지의 절차적 위법성들을 문제를 삼아서 저는 아까 얘기 많이 압수수색까지 하고 했었네요, 있는. 우리 고선배. 제 관점은, 이것이 출국 금지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따져보려면 따져보는데, 따져봐야 뭐 결론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거 따지고 싶으면 따지는데, 이건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검사가 피의자, 그 혐의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검찰이 주장하는 바, 법무부 장관 등등, 뭐 청와대까지 간다고 하면 몽땅 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검찰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없으면 몰라. 공수처가 이미 법이 통과돼서 공수처장이 선임되어 있는 이 시점인데, 공수처가 실제로 출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실제로 수사를 시작하는 게 대략 한뭐 보름 뒤쯤 되겠죠? 그 전에 기소까지 시키겠다는 그 야욕을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고사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고위공무원들은 검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수처에서 가져와 그러면 가져가게 되겠지만, 근데 검사는 아예 수사권이 없어요. 건드리면 안 돼. 검사 범죄는 이게 범죄라고 한다면 검사 범죄는 검찰에서 손도 대면 안 돼요. 내가 통보를 하겠는데 수사해야 될 일이 생기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내에 수사를 벌이지 않으면 무슨 뭐 썩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혐의가 있다면 가지고 있다 공수처 출범하면 거기다 넘겨줘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건 위법 월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언론을 못본것 같네요. 그런 위법 소지가 있는 수사 아닙니까, 진짜, 아 지금? 이건 위법인 거예요. 이게 가령 그 공수처 수사 생각 못 했네, 진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검찰의 수사에도 맞습니다. 정해져 있고, 네. 6대 범죄로 예, 제한됐어요. 그것을 검찰 직접 어길 수사하시는 분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왜 없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아, 그러네. 이게 어길 일이 없는 거예요. 놓쳤네요, 아, 저도. 이번에도 우리 고 기자님이 또 이제 열을 내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럼 노골적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수처 물먹이에요. 물먹인데. 그러네요. 왜이 생각을 미처 놓치고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출국 금지 과정이 어쨌는지는 실은 저는 관심 없어요. 뭐 관심 있어봐야 그 저기 저 네. 잘 결론 저도 내릴 그래요. 거고. 네. 네. 이것은 검찰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사건을 네. 손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화면에 이제 법무부 출입국 본부 압수수색,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사실은 그 김학의 차관은 사실은 그냥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성희롱 성추행을 넘어서 저기는 특수강간이잖아요. 그리고 명확한 그 뒷받침되는 박원순 시장처럼 이렇게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기는 명백한 피해자가 동영상, 존재합니다. 동영상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 증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걸다 검찰이 무혐의로 했고 피해 여성이 고소한 건도 또 재차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결국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김학의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와중에 김학의가 도망가는 것들을 긴급히 막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더큰 불행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좀 정상 참작될 만한 사실은 출국 금지 조처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절차적 정당성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나, 박범계 의원이 청문회 때 말했던 것처럼 왜 하필 이 사건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지, 저는 박범계 의원의 그 말이 뭐100%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바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하는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검찰 얘기하는데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 기술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법률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하는 게 네. 해야 되죠. 네. 강정훈 기자께서 모두의 네. 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네. 선을 그어준 네. 이후로 그, 뭐, 코로나 등등, 그거 말고는 네. 정치적인 부분 안 한다고 하셨지만, 네. 이게 정치질 하는 거예요. 정치. 노골적인 정치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인 그, 이 정치성 의도를 가진 수사긴 하지만, 너무 염치가 없는 수사가 아닌가 싶어서, 네. 국민의 법감정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민주당에서 네. 잘 적절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 그, 국민을 전환시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네. 아, 저는 뭐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이럴 때라도 좀 진보 언론이 좀 정신 잘 차려서 사설이 됐든 칼럼이 됐든 준엄하게 이 검찰을 이렇게 꾸짖어 줬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가 설치된 마당에 니네 왜 6대 범죄 이상으로 수사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아직도 해? 짚었어야죠. 예, 제가 사실은 네. 어제 그 진보 진영의 민주 진영에 있는 한 언론사의 그 국장급 간부하고 만나서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네.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후배들한테 자기가 그 이용구 법무차관 건 있잖아. 이용구 법무차관이 술 먹고 그 택시기사 뭐 폭행한 건 뭐 이것도 적절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당사자가 분명히 사과를 했고 그 당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들을 무슨 큰 무슨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지금 얼마나 몇 달째 네. 이걸 지금 이 언론에서 지금 떠들고 있네요. 그 이용구 차관 건하고 그 다음에 이 김학의 그 출금과 관련된 절차적 유법성과 관련된 수사 이거 아예 그 국장이 후배들한테 이거 아예 취재하지 마 기사 쓰지도 마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후배 기자들이 아 이거 안 쓰면 안 된다라고 계속 그 보고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선점한 아젠다에 뭔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는. 언제부터 이렇게 기계적 중립병에 빠져 있군요. 공정 이슈에 대한 네. 어떤 네. 잘못됐다고까지는 말기는 위험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네. 좀 이견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열린공감 TV가 특히 이런 저 검찰 검사 범죄 옵티머스 건처럼 검사 범죄를 네. 특화돼서 다루는 매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열린공감 TV 시청자들께서 더욱더 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수처가 출범되면 공수처에 고소고발할 만한 검사 범죄를 몽땅 몰아줘야 돼요. 아니, 탈탈 털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1호, 공수처 1호, 2호 문제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검사한테 억울한 일 당해서 몽땅 공수처에다 갖다 넘겨야지 돼요. 수사하게 해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래서 이 공수처는 쉽게 말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지만 사실은 검사수사처예요. 검사범죄수사처예요. 맞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 판사에 대한 재판권, 판사에 대한 재판권이 남아있지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옮겨간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맞네요. 것이죠. 지금 검사들이 계속 자기 편 봐주고 해서 그 관행을 비로소 끊을 수 있는 자체가 생긴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네.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